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8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 14도, 포항과 경주, 울진 1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8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절기 대설인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경북 동해안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그제 보호사 한 명이 확진된 뒤 환자와 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결과 어제 환자 6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을 열흘간 동일 집단 격리하고 확진자와 같은 기간 입원한 퇴원 환자를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병원 관련 확진자를 포함한 어제 포항의 확진자 수는 81명을 기록했습니다. 울진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확진돼 울진군은 확진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포함해 12명이 확진됐고 영덕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4주간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16개 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동물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매년 1,0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만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문을 연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입니다. 버림받은 개와 고양이 60여 마리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사가 외부로 넓게 연결돼 있고 쾌적한 냉난방 시설과 야외 산책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있어 병들었거나 다친 상태로 구조된 유기동물을 즉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에 들어오는 동물보호 공간이 따로 있으며 유기동물을 위한 놀이공간 그리고 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병원 시설, 야외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놓아서 동물복지에 최적화된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매년 1,000마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400여 마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입양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족은 새로운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저희 식구들한테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 내가 또 한 생명 살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될 좋은 또 벗을 만났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위탁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주시는 직영으로 보호센터를 운영해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입양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불가피한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해서는 민간 동물 보호 단체와 수의사가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동물보호법이 올해 초 강화돼 동물을 불법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적극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예산 10조 175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백신 산업과 관련해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기반 시스템 구축 18억,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 41억, 상용화 인프라 구축 30억, 바이오 산업단지 공공 폐수시설 증설 1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문경과 김천 간 내륙철도 건설 5억,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541억 원이 증액됐고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도 4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분야별 국비 반영 예산은 사회 간접자본 SOC가 3조 3,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분야 1조 3,400억 원, 환경 분야 7,400억 원 등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내년에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 2021년 수출 평가 전망을 보면 올해 대구 지역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77억 달러로 추정됐고 경북 수출도 지난해 대비 17.3% 증가한 435억 달러로 2019년 377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대구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78억 5천만 달러, 경북은 2% 증가한 443억 7천만 달러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원유와 철강 등 최근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지역 제조업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젠 국제 펄프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 인쇄와 출판업체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출판 인쇄 산업단지에서 인쇄업을 하는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상 매출액은 190억 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 각종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추가로 15억 원 영업 손실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 이런 가운데 원재료인 국제 펄프값까지 오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가격 기준으로 11월 펄프 가격은 1톤에 885달러로 올해 초와 비교해 35% 올랐습니다. 지난 6월에는 925달러까지 치솟았다 소폭 내렸지만 인쇄 출판업체에 종이를 공급하는 제지업체는 공급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5%, 7월에 9% 두 차례 공급 가격을 올렸고 12월에 7%를 더 높이려다 중소업체의 반발로 가격 인상안을 한 달 뒤인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해지는 그 가격에 준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형성할 수가 없고 그냥 주어진 어떤 안 좋은 조건을 그대로 흡수해서 저희들이 안게 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프는 국내 사용분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은 국제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펄프를 수입해 중소기업인 인쇄 출판업체에 독과점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원재료값 상승과 대기업의 입김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용기 고시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중소인쇄업계와 대기업 제지업계 간 상호 조율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인쇄업체 수는 1,500여 개로 수도권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생산 대기업과 유통기업, 구매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4대가 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31일까지 민간 체육시설을 상대로 연말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백신 패스 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적발된 시설에는 과태료 1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고 이용자 역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가 내년 3월 31일까지 넉 달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질개선공사와 탐방로 공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동궁과 월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관람시간이 4시간 줄어 입장 마감 시각이 오후 5시 30분으로 앞당겨집니다. 외국산이 주도하는 키위 시장에 국산 키위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키위를 비롯해 국산 품종이 잇따라 개발된 덕분인데요. 아열대 작물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경북에서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온실안에서 키위 수확이 한창입니다. 국산 골드키위 품종인 감황입니다. 골드키위의 평균 당도는 16에서 17브릭스. 감황은 최대 19브릭스까지 나와 당도가 뛰어나고 수확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빨라 서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도나 풍미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애국 키위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 농가들이 조금만 더 기술력만 업이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경쟁. 기존 품종보다 30g 정도 무게가 더 나가는 골드윈. 한 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는 레드비타. 외국산 품종에 토종 다래를 접붙여 개발한 그린몰은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키위들은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편한데도 또 맛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 키위는 모두 25개 품종.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370헥타르. 보급률은 26.6%로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은 키위 재배 면적이 3.5헥타르로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2025년까지 1,462억 원을 투입해 아열대 작물을 새 소득 작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적합한 품종 개발이라든 것 이런 것들은 농업 기술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고 또 제주 경상북도에서는 FTA 대체 가수 지원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에서 촉발된 농작물 재배 변화 그 새로운 도전 앞에 국산 품종 개발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내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8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양파, 성주 참외, 청도 복숭아, 고령 마늘 등 시군에 특화된 원예작물을 공동 생산하는 8개 경영체가 선정됐습니다. 한 경영체의 사업비 10억 원이 2년에 걸쳐 지원되며 생산 농가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과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방과 후나 방학 때 예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예약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합니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경북교육청 누리집 학교 시설 예약 프로그램에 접속해 시설을 검색할 수 있고 시설 이용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미리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경북이 6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대구가 61.8%로 2위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 14도, 포항과 경주, 울진 1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8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절기 대설인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경북 동해안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